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멜의 칼날에 주술회전의 요메스쿠나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후 루이에게 죽을 뻔한 상황에서 스쿠나의 힘을 사용해 많은 적과 함께 귀할 대원들을 죽이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전드리고요. 이 가상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지에 따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귀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고 귀살대원이 본인 레이코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에 주들은 엄격한 규율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몇몇 주들은 섣불리 판단해서 안된다며 당주의 재판을 기다렸는데 그때 어떤 한 정보원이 나타고산의 또 다른 생존자인 무라타가 다른 귀살대원들을 죽인게 다름 아닌 귀살대원 바로 탄지로라고 지목했다고 했죠. 주들은 그게 정말이냐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편끼리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금중재, 이것이 진짜라고 밝혀지면 너와 네이코는 사명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상황은 자신에게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거란 걸 알았죠. 그런데 그때 시노부는 너무 억지로 범인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자신이 봤을 때 죽은 귀살대원들은 칼보다 훨씬 얇은 것에 베어 있었고 탄지로의 칼에는 탄지로의 피 말고는 그 어떤 다른 인간의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타가 발견된 것은 구덩이였기에 그가 정확히 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너무나 큰 정신적인 충격으로 상란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 이후 우베야시키 당주도 나와 레이코는 지난 2년간 인간을 해친 적이 없었다며 탄지로는 하야노 오니를 잡았을 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인재라고 그와 레이코를 동행하게 하는 걸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양심에 매우 걸렸지만 이미 레이코를 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만큼 레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린 후 자신의 죄값을 받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 뒤 탄지로는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더 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비 여택에 머물면서 전집중호흡 상륙까지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뒤 탄지로는 무한열차에 가서 주를 도우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고 탄지로와 레이코는 무한열차에 탄 뒤 염주 랭곡 쿄요로를 만나게 되었죠. 쿄요로는 탄지로를 반겨주며 함께 무사히 임무를 헤쳐나가자며 기운을 북돋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무원이와 검표를 했고 그 뒤 얼마 있지 않아 탄지로와 쿄요로는 잠에 스르륵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잠들어있는 그 둘을 향해 다가가던 하얀인 앤무. 앤무는 최근 하얀올 루이가 죽고 나서 무장이 열이받아 하얀들을 전부 다 숙청했는데 유일하게 무장에게 인정받아 피를 더욱 부여받고 강해진 하연이었습니다. 그는 무한열차에 들어온 이들을 숨을 혈기술로 재운 뒤 정신의 핵을 파괴해 폐인 상태로 만들고 처치해버리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두 명밖에 되지 않으니 직접 무의식에 들어가 정신의 핵을 부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일단 더 약해 보이는 탄조로의 무의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자 왠지 기분 나쁜 느낌이 가득했고 탄지로가 아닌 어떤 누군가가 자신에게 접근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앤무는 무의식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텐데? 라며 당황했는데 그때 스쿠나가 어딜 건방지게 나와 같은 곳에 발을 디디냐며 손가락을 까딱했고 앤무는 온몸이 갈갈기 찢겨져 버렸죠. 앤무는 화들짝 놀라 탄지로의 무의식의 밖으로 나왔고 그 여파로 숨의 혈기술이 해제가 되어 쿄요로와 탄지로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앤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했지만 또다시 숨의 혈기술로 재워버리면 그만이라며 손을 들어 혈기술을 쓰려고 했지만 순간 방금 전 본 스쿠나의 모습이 떠올랐고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이라 그런지 덜덜 떨리며 혈기술이 나오지 않았죠. 무장 앞에서도 능청스럽게 평정심을 유지하던 앤무였지만 스쿠나 앞에서는 대치하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쿄요로는 곧바로 화염의 오션에 앤무의 목을 베어버렸는데 다행히 앤무는 이미 이들이 오기 전부터 열차에 자신의 해포를 심어놨기에 목이 베어도 죽지 않고 열차 안으로 스며들게 되었죠.
그 뒤 엠보는 열차 내부에 촉수들을 끄집어내 승객들을 위협했고 쿄로는 승객들 중 단 한 명도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촉수들을 베어냈습니다. 네이코와 탄지로 역시 그런 쿄로를 도왔고 쿄로는 촉수를 계속해서 베어내다가 귀가 강하게 모여있는 맨 앞칸으로 가게 되었죠. 쿄로는 타고난 감각으로 엠무의 혈기술을 피하며 엠무의 눈들을 베어버렸고 자신의 본능이 이 열차 맨 앞칸이 엠무의 목분이라는 것을 느껴 그대로 화염의 업으로 열차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열차는 달선하며 넘어졌고 엠무는 비로소 소멸하기 시작했죠. 쿄로는 그 여파로 다친 승객들을 모두 구조했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며 아무도 죽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성의를 다하느냐고 물었고 쿄로는 나는 약한 인간들을 돕기 위해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쿄로는 돌아가신 엄마의 유언에 따라 지금껏 다른 인간들을 위해 봉사해왔는데 쿄로가 지금껏 참여했던 임무에서는 민간인 사망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쿄로는 그것을 자신의 자부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엄청난 귀가 느껴졌고 쿄로는 그대로 칼을 빼들고 화염의 업을 시연했죠. 탄지로는 무슨 일이지? 라며 돌아봤는데 그 순간 눈에 상해산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탄지로에게로 뛰어와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탄지로는 그 빠른 속도에 반응하지 못한 상황이라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순간 쿄로가 아카자의 공격을 막았고 어째서 내가 아닌 탄지로를 공격하는 거냐고 물었죠. 아카야는 약해 빠진 녀석을 먼저 처치한 다음에 메인 이벤트를 즐기려 한 것이라고 했고 뭐 사실상 적고만은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상관없을 것 같다고 하며 쿄로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쿄로는 자신이 염주 냉국 쿄로임을 밝히고 아카자에게 뛰어들어 싸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비등비등한 실력으로 싸웠지만 점차 아카자가 템포를 올리자 쿄로는 밀리기 시작했고 몸에는 부상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자신의 눈으로는 그 둘의 싸움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기에 자신이 합세한다고 해도 그저 방해만 될 뿐이겠다며 그토록 수련을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거냐며 분통해 했습니다. 아카자는 쿄로에게 너 같은 실력자를 이렇게 죽여버린 것은 아깝다며 오니가 되지 않겠냐고 오니가 되면 지금 얻은 상처쯤은 전부 회복이 가능하다고 제안을 했지만 쿄로는 자신 죽더라도 인간으로서 죽겠다며 오니가 된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했죠. 아카야는 그렇다면 죽어버리라며 파괴사 공격으로 쿄로를 더욱 압박했고 쿄로는 자신의 최강의 기술인 화염의 오이 연옥을 시연해 아카자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엠무와의 싸움과 아카자에게 입은 부상들로 인해 연옥의 파괴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에 아카자의 목을 벨 수가 없었고 아카자의 공격으로 복부를 꿰뚫리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아카자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지만 아카야는 그런 탄지로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버리며 탄지로에게 파괴사를 날렸고 탄지로는 그 공격에 맞고 그대로 튕겨나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카야는 이제 사실상 쿄로는 이대로 놔두어도 죽을 목숨 탄지로나 잔인하게 괴롭히겠다며 다가왔고 탄지로의 팔다리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버렸죠. 그때 네이코가 아카자에게 덤벼들었지만 아카야는 네이코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했고 확실히 이오니는 신기하다며 부자님에게 한번 데려가볼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네이코를 그대로 못 움직이게 붙잡았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를 풀어주라며 소리를 쳤지만 아카자는 약자의 야호성 따위 공허할 뿐이라며 약하게 태어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라면서 탄지로를 발로 걷어차버렸죠. 그렇게 아카자는 네이코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고 뒤를 돌아보니 탄지로가 스쿠나의 모습이 되어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팔다리가 부러졌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고 스쿠나가 손짓 한 번을 하자 아카자의 팔 한쪽이 그대로 잘려나가며 네이코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아카자는 순간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고 니어후 뭐지? 라고 하며 팔을 다시 재생했는데 스쿠나는 내가 너 따위 약한 벌레의 물음에 대답할 이유가 있겠느냐 라고 하며 다시 아카자의 팔다리를 참격으로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다시 팔을 재생시킨 뒤 파괴사 나침을 시전했는데 나침은 상대방의 투기를 읽어 공격 방향을 예측하는 기술 저 녀석의 어마무시한 투기는 아주 잘 읽을 수 있다며 이제 그 참격들은 피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스쿠나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비시고 섰고 그러고 보니 니녀석은 채술을 위조로 하는 건가? 라고 하며 아카자에게 다가가 채술로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너무나도 빠른 스쿠나의 공격을
아침으로도 피할 수가 없었고 온몸의 뼈가 박살나며 터지기를 반복했죠. 스쿠나는 그런 시시한 실력을 가지고 약자의 아우성이라느니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냐? 라고 웃었습니다. 그의 아카야는 자신의 최대 혈기술 파괴살 종시 청은 난장강 시전에 스쿠나를 공격했지만 스쿠나가 다 한번 참격을 날리자 아카자의 목이 날아가 버리며 소멸하게 되었죠. 그 뒤 스쿠나는 저 멀리에 있는 무한열쇠 쪽을 보고선 손짓을 한번 했고 그곳에 피신해 있던 민간인들이 전부 참격에 베어 죽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퓨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피를 토하며 소리쳤고 스쿠나는 아 니 형은 절대로 민간인들을 죽게 놔두지 않겠다고 했었나? 이거 참 유감이군 이라며 큐요로에게 다가간 뒤 반전 수식으로 큐요로의 몸을 전부 회복시켰죠. 큐요로는 자신의 부상이 전부 낫자 그대로 하염의업을 시연했고 스쿠나는 오 내가 네 혁을 살려줬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큐요로는 선량한 민간인들을 죽이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나는 내 책무를 다하겠다 라고 하며 풀파워 연옥을 시연해 스쿠나에게 뛰어들었죠. 그러자 스쿠나는 손가락을 슥 움직이며 해를 시연했고 큐요로의 연옥은 스쿠나의 참격에 상쇄되며 몸통이 반으로 갈라져버렸습니다. 스쿠나는 애써 살려놨더니 내게 덤비다니 네 혁의 그 신념만큼은 진짜구나 네 이름은 기억해두겠다 라며 다시 탄지로의 몸으로 돌아갔고 탄지로는 펼쳐져 있는 잠글을 보고 다시 절규를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 역시 스쿠나의 압도적이면서도 잔인한 빌런의 모습을 표현해보며 그로 인해 도움을 받기도 고통을 받기도 하는 탄지로의 심리도 표현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